개업하려면 그릇이 많이 필요하죠. 또 폐업할 때는 이 많은 그릇을 어떻게 해야 할까 싶은데요. 사는 것도 파는 것도 모두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. 자영업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곳, 저는 지금 황학동 주방거리에 나와 있습니다.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에 따르면요, 이 황학동 주방거리 일대에는 식당용품 관련 업소가 400에서 450여 개에 이른다고 하는데요. 그룹뿐만 아니라요, 식당을 개업하는 데 필요한 용품과 설비들을 중고로 거래할 수 있는 곳도 밀집해 있어서 자영업자들에게는 아주 중요한 곳이라고 합니다. 이렇게 제 옆에 보시면요, 그릇이 한가득 있는데요. 직접 들어가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네, 정말 보니까 예쁜 그릇들이 많이 있는데요. 이곳에서 영업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? 저희가 한 27년 됐어요. 정말 오래되셨네요. 예. 그러면은 27년 동안 장사를 예. 하시면서 그 전과 요즘의 차이를 좀 크게 느끼시나요? 많이 느끼죠. 깝깝하죠. 제가 여기 27년 하면서 IMF도 겪어봤고 메르스도 겪어봤고 다 겪어봤는데 지금보다 심각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. 장사가 뭐냐면은 지금 요식업이 너무 죽어가지고요. 지금 이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은 식당들이 너무 장사가 안 되니까는 직원 월급 줘야 되지 월세 나가야 되니까 아예 그냥 장사를 안 해버리고 문을 닫고 그냥 보증금 빠질 때까지 그렇게 해서 폐업한다는 싫은 분들이 많더라고요. 네. 네, 그렇군요. 27년 동안 영업을 하셔서 네. 더 그런 것들 크게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. 네. 오늘 이야기 감사합니다. 네. 네, 그리고 이렇게 옆에 보시면 또 다른 주방 설비 기구를 판매하는 것도 있는데요.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하세요, 사장님. 네. 요즘에 실제로 폐업을 하면서 물건을 파는 분들과 개업하면서 사는 분들 어느 쪽이 더 많은가요? 요즘은 개업이나 폐업이나 별로 없어요. 폐업에서 물건들 나오는 것도 별로 없고 나가는 건 뭐 많이 없고 경기들이 그렇게 안 좋죠, 많이. 네, 그렇군요. 요즘 경제가 많이 안 좋다 하는데 직접 실감을 그럼 크게 하고 계시겠네요? 그렇죠. 요즘들 다들 안 되니까 실질적인 뭐 물건이 나가고 그래야 되는데 전혀 나가질 않아요. 장사들이 전혀 안 되고 힘들고 지금까지 장사해오면서 상당히 힘들죠. 근데 뭐 앞으로 더 나아지겠어요? 똑같죠. 재래시장은 다 같은데 힘들죠, 많이. 네. 상당히 힘들죠, 많이. 네, 그렇군요. 오늘 경험에서 나온 네, 솔직한 네. 말씀 감사합니다. 네. 네, 경제가 안 좋아지면 아마 최전선에서 실감하는 분들이 바로 자영업자분들 아닐까요? 지금까지 자영업의 시작과 끝이 공존하는 황학동 주방거리에서 맹수지 연구원이었습니다.